안녕하세요. 리더를 위한 HR 인사이트를 전해드릴 김은혜라고 합니다. 벌써 직장 생활이 25년 가까이 됐는데요. 루이비통과 같은 럭셔리 인더스트리에서부터 IT 컨슈머,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인사 업무를 맡아오면서 누구보다 사람 관리, 또 인적 자원의 이동과 개발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국내 대기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인사 업무를 하면서 느낀 건 사람 관리엔 정말 정답도 없고 그렇다고 논리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특히 뷰카의 시대라고 불리우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높은 요즘 시대에 C레벨인 리더의 역할이 너무 어렵고 중요하죠. 그 고충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나와 팀원을 경영하는 리더십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강좌를 듣고 계시는 C레벨 분들이라면 뷰카 시대라는 말을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그리고 모호성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인데요. 배경이 되게 재밌습니다. 1987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냉전 시대가 끝나가면서 불확실하고 복잡해진 다자관계의 세계 정세를 설명하기 위해 처음 제시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기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시기가 없죠. 매분기 매해 알 수 없는 비즈니스 상황 때문에 항상 뷰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특히 C레벨 같은 경우엔 모든 수치와 시장 상황이 안정적이어도 불안하고 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모호함에 또 불안하고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경험을 당연히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지난 2, 3년간의 코로나 시기는 모든 조직의 가장 민낯을 볼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조직의 경영 방식, 사람을 운영하는 기본 철학, 그리고 리더들의 역량 등 구조조정 대신 리더의 자발적 급여 삭감, 구조조정 대신 직원 능력과 내실을 다지는 계기, 구조조정 대신 다같이 위험을 감수하고 기다릴 줄 아는 끈기와 배려를 다양한 조직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쩔 수 없이 레이오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수많은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구조조정과 부분 인원 감축이 요구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투명하고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공감을 얻고 모든 프로세스에서 진심을 다했는지, 여러분이 리더로 있는 조직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지금부터 HR 관점에서 보는 나와 팀원을 경영하는 HR 리더십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리더가 곧 회사다. 무슨 말이냐 싶으시겠는데요. 크고 작은 단위로 쪼개져 있는 조직에서 구성원들에게 회사는 보이지 않는 회사의 실체가 아니고 바로 리더분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리더가 회사의 셈이죠. 회사를 그만둔다라는 관점을 다르게 보면 리더를 떠난다라는 관점으로 HR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성원의 노력 없이는 절대 리더, 곧 회사의 성과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런 구성원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시점에 어떤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구성원들이 적절한 업무는 하고 있는지, 성과의 차이는 왜 이루어지는지, 이동을 해야 하는 직원, 승진을 시켜야 하는 직원, 비즈니스 상황에 맞춰 사업뿐 아니라 사람도 전략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성원의 입장에서 리더인 내가 회사임을 분명히 인지하는 주인의식이 제가 말씀드리는 HR 리더십이고 그게 가장 첫 번째